볼 티셔츠가 뭐지? 요즘에 그거요. 트라니 티셔츠. 초코볼. 뭐야 이거? 여기도 같이 먹을래? 초코볼? 아. 몰티저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님께서 따뜻한 생크림에 몰티저스를 넣어서 되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선 안 팔아가지고 해외 직배송으로 시키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 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오리지널 먼저. 네. 이렇게 안에가 생겼네요. 아삭아삭한 그런 과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아서 고소하다. 엄청 튀네. 따뜻해서 초코가 막 녹고 있어. 이거 봐요. 잠깐. 와. 따뜻한 데 먹으니까 오늘 보면 초콜릿이 막 이렇게 녹아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한 입 먹을 때 이 녹은 초콜릿이 입안을 가득 그냥 싹 한번 코팅을 하고 따뜻한 생크림이랑 같이 한 번에 싹 넘어가서 초코 녹인 그 덩어리를 한 번에 뭉텅으로 입에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네 개씩 먹으면 너무 달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이 고소한 생크림이 좀 적당히 상쇄를 시켜주면서 또 먹을만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되게 신기한 조합이다. 와, 진짜 살찌는 맛이야. 아, 근데 이건 확실히 호불호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단 거를 많이 잘 못, 그러니까 단 걸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먹거든요. 저는 이제 막 약간 한계치에 다다란 그런 느낌이에요.
다달한? 도달은? 어? 아닌데? 도달한! 도달한 느낌. 25g에 525? 100g에 2100이라고? 잠깐만. 아, 설마. 입부터 닦고. 응? 단위가 다르네. 킬로줄. 우리는 칼로리로 하잖아요. 아, 1칼로리가 4줄이래. 4.3줄 정도 된대요. 그래서 100g에 한 500kcal. 그러니까 25g에 한 120, 한 100, 100 좀 넘는 것 같아요. 125, 일단 대충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살찌는 맛이네요. 맛있네. 그러면 우유에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잠깐만. 아까 근데 이거 여기다가 생크림 더하면 엄청난 거 아니야? 어? 얘, 얘는 칼로리가 안 써있네? 그러면은 0칼로리. 어, 좋았어. 모르고 먹으면. 여운이 그릇 가져왔어. 맛만 보자. 아, 근데 생크림이 세긴 세다. 아니, 생크림 먹다가 우유 먹으니까 뭐 맹물에 타먹는 느낌인데요? 근데 또 찬 거랑 먹으니까 별로 안 어울린다. 아까는 겉에 초콜릿이 약간 액체화되니까 초코는 생크림과 함께 들이마시는 느낌이지 초콜릿을 씹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차가우니까 초콜릿을 씹어야 돼요. 우유는 입안으로 이미 넘어갔고 남아있는 초콜릿은 씹고 막 그러니까 좀 따로 노는 느낌이네. 아, 그래서 생크림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어? 깔끔하네? 근데 이 안쪽으로 초콜릿이 이에 가득 붙어있어. 양치 필수. 이게 그 배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과자라고 그러던데. 역시 맛있네요. 저는 근데 그냥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주섬주섬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